영락선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기드온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이 당당하거나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주눅이 들고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죠.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11절 말씀에서 중반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타작하는데 넓은 평지에서 타작하지 아니하고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기드온은 소심한 그리고 겁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한 때에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함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요에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이 이 모든 은혜의 모습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시큰둥한데요.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은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기드온은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자신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왜 지금 이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기드온의 반응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문제 출발이 잘못되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드온은 지금 엉뚱한 그런 모습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들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내 손에 잡히는 이런 상황과 형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거나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그런 교만함과 어리석음, 죄악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기드온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혹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점검하며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 생각에는 자신의 기준으로는 자신은 도저히 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종이 될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쩌면 겸손한 표현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믿음 없는 자의 표현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자꾸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고 자기가 해보려 하니까 자신은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특징은 현실의 상황에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놀란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현실의 상황과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판단하죠. 평가하죠.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연약함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세상적인 능력, 조건, 상황 이런 것을 따지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요, 자신은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요 라고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작은 자니이다, 부족한 자니이다, 아무 힘이 없는 능력 없는 자니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형편, 조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큰 용사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큰 용사로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큰 용서로 부르셨다는데 기도원은 스스로 자신은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 어리석고 답답함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당당히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더 어렵고 힘든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강화 장로님, 또 심령의 집사님, 잘 상처가 아물고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